좋겠습니다. 전문가님 확확 올려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주식을 좀 올려주세요. 아, 떨어져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 내가 올려줄 힘만 있으면, 그죠?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냥 다 돈 벌기 그냥, 그죠? 전부 올려줘 버리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시장이 많이 떠져서 상당히 힘들었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어제부터 제가 그저께부터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인간 지표가 나왔다. 그러면 조만간 올라가겠다. 또 오늘 강하게 올라가네요. 자, 오늘은 공포와 패닉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12시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우린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뭐 가치투자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로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는 길, 이 길로 계속 안내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제가 뭐 전망한다고 맞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못 맞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은 그냥 참고삼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1년 중에 가장 나쁜 시기가 원래 7, 8월 달이에요. 시장이 원래 7, 8월 달이지만 안 좋아요. 근데 뭐 전문가들이 뭐 썸머스쿨이 온대는 둥 어쩐다 그러지만 다 그 허울 좋은 이름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여름이 좋지 않다. 그래요? 예, 한번 볼까요? 여름이 좋지 않다. 그죠? 여름 7, 8월 달에 작년에는 그래도 좀 올랐어요. 그죠? 7, 8월 때 좋은 일이 별로 7, 8월 달에 아유, 7, 8월 달에 그죠? 가지 7, 8월 달에 퍽퍽 그죠? 뭐 이것도 뭐요? 여기도 퍽. 아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얘들. 그죠? 7, 8월 때 퍽. 7, 8월 때 퍽. 뭔 맨날 썸머랠리래? 그리고 하기 좋은 이름으로 뭐 썸머랠리가 온다, 뭐가 온다. 대체적으로, 그럼 100% 맞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요.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7, 8월 달이 원래 좀 약하다. 예, 그런데 특히 더 올해는 아우성을 쳤죠. 살아날만 하니까 뭐요. 작년에 2016년에 오래간만에 대세 상승장에 가서 올라갈 때, 그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1월 29일까지 신나게 대형주가 올라갈 때 잘 갔는데, 그 다음에 폭락시켜놓고 중소형주 갈라 그러는 순간에 아주 이제 또 흔들어 놨죠. 오늘은 좀 반등해주나요? 네, 반등해줬습니다. 자, 인간 지표가 두 개가 나왔다 그랬죠. 안타깝지만 두 번에 걸쳐 우리나라에 불이 났죠. 예, 이제 최근에는 또 사람까지 죽고요. 거기다가 또 뭐죠? 깡통 나서 사람 죽으면 주가는 더 바닥입니다. 이것이 인간 지표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려고 그런다고요. 그냥 아유 전문가님 그냥 떡 하나 주세요. 떡 하나 떡 떨어지게 주세요. 그러면 그거 먹고 그냥 끝낼게요. 이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주식시장은 무섭고 그죠? 어렵고 힘든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죠?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가 또 중이 내년 내가 재선만 돼봐라 안 되네. 아주 그냥 협박을 해버렸죠. 왜? 가서 협의봤다, 이틀 동안 협의봤다가 뭐 안 되니까 중국에다 원하는 게 보조금 중단, 정부에 대한 보조금 중단 중단해라, 기술 탈취 금지 법제화하라. 안 듣죠. 거기다 농산물 사준다 그러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니네 3천억에 대해서 10% 또 관세. 나 대통령 재선만 되면 니네들 아주 다음에는 아주 국물도 없어. 협상도 안 해. 이렇게 협박을 해버렸습니다. 참 맨날 트위터에다 날리고 그죠? 말장난으로 다 트위터 날리고 그 누구하고 닮아가지고 또 따라서 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따라해요? 괜히 국민들도 불안만 하지요. 좋은 거나 얘기하면 뭘 또 꼭 못하는 것만 그냥 골래가면서.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 환율 조작국까지 이번에 또 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 환율 조작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린 그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환율 조작국이 되면, 조작국을 지정하게 되면 화폐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은 1988년
1990년 총 3차례, 중국은 1992년에서 1994년까지 5회, 이번에 6번째, 대만은 1988년에서부터 또 1992년까지 4차례, 일본은 1985년에 참 심각했었죠. 왜? 아, 일본이 너무나 잘 나가서 경제 2대국, 반도체 선두주자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 나라가 너무 올라가니까 5개국이 플라자 합의라서 엔화 가치를 절상을 시켜달라. 근데 일본은 너무나 자신감에, 그죠? 과도한 자신감에, 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경제 2대국인데, 그까짓 거 못해? 그거 별거 아니야. 과도하게 얼마까지 플라자 합의로 환율을 80%를 인하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엔화가 평가 절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됩니까?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갔죠. 그 아베 정부가 와서 이제 환율을 조작하고 환율을 계속해서 인상시키면서 엔화 가치가 폭락을 했죠. 그나마 경제를 살려놨는데, 그죠?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겠다고, 그죠? 왜? 정권을 장기 집권하려고 전시체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자민당인가요? 자민당이 9석을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 수가 여당 편을 든 당까지 합쳐서 3분의 1, 7, 9석이 줄어들고 여당 편을 드는 당이 2석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가 또 만들어지질 못했죠. 이런 것들은 데다가 이제 한국의 판결을 들먹이면서 계속해서 저렇게 또 경제, 뭐죠,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래서 제외시켰죠. 자, 그러면 이 환율 조작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통화가치에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단기적으로 환율이 화폐가치가 상승해버리니까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물건이 안 팔리고 나라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통화가치가 하락이 되고 대규모 자본 유출이 되면서 증시가 폭락하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환율 조작국의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갖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으니까 그죠?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본과의 저런 이렇게 저기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경제적인 반도체 소재주에 대한 단호한 조치. 그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냐? 그죠?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었던 그 화평법. 그것이 아마 화평법을 갖다가 환경 규제를 70미까지에서 400미까지로 늘렸거든요. 중소기업이 그걸 개선해줘야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뭘 해요? 뭐? 그죠? 삼성은 이제 컨티전시 플랜으로다가 후성과 솔브레인, 액체, 불화수 품질 평가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램테크놀로지하고 SK머티리얼즈로 역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어느 정도 뭐 지금 품질을 검증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화평법의 환경 규제를 갖다가 등이 완화해서 중소기업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죠?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것을 올인하겠다. 요렇게 얘기했으면, 아, 문 대통령 참 훌륭하다. 그런데 뭐, 어뚱한 소리를 하냐 하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체 경제를 하면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 아니 뭐 꿈속에서 사나?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김정은이가 웃기고 있네. 황해도 해서 내륙관통을 그냥 두 발을 빵 쏘면서 야 우리 갈 길을 갈 거야. 무슨 비핵화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 비핵화 되지도 않아. 그죠? 김정은이 체제를 그죠? 예, 비핵화 체제 만들려면 김정은이가요 죽어야 돼요. 아니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되든지 그게 안 되는 한 비핵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저것도 또 헛다리 긁는지도 모르지만 그건 남북협력 유엔에서 제재를 풀어줘야 되는데 뒷다리나 긁고 앉고 엉뚱한 소리에 삑삑하고 있으면 뭐 그 브레인들은 다 뭐 하는 거야 다.
전부 다 잘라야 돼, 그냥. 대통령이 잘못 가는 길을 올바로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불행인들인데, 불행인은 뭘 공부를 안 했는지 뭔지 도대체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죠? 열이 터져갖고 그냥 죽을 맛이야, 그냥.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속상해서 또, 예, 아파져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 도대체가. 그죠? 2일간 동안, 이틀 동안 뭐 어떻게 됐어요? 개인 투자들. 그냥 또 이 맨날 그냥 뉴스에서 여러분들을 그냥 전부 다 뭐죠? 시장이 폭락해서 망할 거라는 그놈의 예측 때문에 여러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신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자고요. 신용 차트를 보면 신용이 지금 전체가 10조 4천억이가 된 것이 얼마나 줄었냐면 8조 6천억으로, 그죠? 8조 6천억으로 무려 1조 거의 5천억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양 이틀 동안 8월 6일날, 8월 5일날, 8월 7일날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깡통났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그죠? 이렇게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온통 뉴스가, 제가 블로그, 저기 유튜브에다 그랬죠. 우량한 종목 있으면 결국 투매하지 마라. 그것은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거다. 신신당부를 했죠. 투매하지 마라. 좋은 종목 투매해서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다. 2일간에 2조를 투매하는 정도의 기관,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은 3조 정도를 주식을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에이, 정말입니까? 예. 한번 보시죠. 개인들이 얼마나 팔아졌겠는지, 8월 6일 날 보면, 5일 날 개인들이 6,900억을 팔았고요. 기관이 1조 6천억을 샀습니다. 또, 8월 6일 날 보면, 개인이 2,400억을 팔았고, 외국인 7,500인데, 기관이 9,500억을 샀습니다. 이 개인들 코스닥 다 팔아먹고요. 신용만 걸린 것들, 공매도를, 한 가지 공매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줄게요. 실적 부진해서 가는 종목이 누구죠? 셀트리온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실적 좋은 종목 가라면 뭐라 그러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적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실적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공매도가 어떻게 하는지. 자, 잠깐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 무리는 바짝 차리고 실적이 반영됐으니까 끝났다고요? 그래도 부실 종목 사도 괜찮다? 자, 그러니 이날 어떻게 됐나 보시죠. 이날 좀 봐보세요. 장대음봉 나오는 날 무슨 일을 벌리는지. 이날이 언제죠? 예, 7월 9일입니다. 뭘 벌리는지 한번 보세요. 7월 9일 셀트리온에서 예, 7월 9일 날 569억 7천만 원을 내다 쏟아버립니다. 개인이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그날 45억을 벌었습니다. 45억. 공매도로다가.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어디서요? 금융감독원에서 공매도 어떻게 담당 중지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제 그저께 또 떨어진 11% 떨어질 때도 보면 자그마치 469억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죠? 430억. 4% 떨어질 때도 공매도만 얼마냐 하면 469억, 430억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이걸? 실적이 괜찮으면 이렇게 공매도 칠까요? 실적이 나빠지면서 가니까 공매도를 쳐서 아픈데 더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용 많은 종목들은 나만 신용 걸면 괜찮겠지 그러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초보자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 초보자 생각에서 신용을 건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 모임은 큰 신용이 되죠. 그러면 아픈데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때려버리죠. 누가? 아니 500억씩 내리 쏟아버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그냥 앉아서 떼돈을 벌어버리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떼돈을 부르잖아요. 주식 빌려다가. 그럼 최근에 얼마를 빌려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공매도 치기 위해서 대차 거래가 얼마나 늘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걸 안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무섭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공매 신용 차트를 한번 보자. 잔고 비율, 신용 규모,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대차 일별을 보면 셀트리온이 8월 6일 날 그저께지 오늘 8월 8일이니까 174만 주를 대차를 또 빌려온 거예요. 2,400만 주에서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서 174만 주를 또 들고 와요. 뭐예요? 또 빌려가지고 아픈데 더 때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을 해봐요. 실적이 이어져도 시장이 나빠서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적이 부진하면 더 떨어지는 거죠. 그죠?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무섭구나 시장이.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다 시장이 바닥을 칠 때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팔 동안 누가 사요? 기관은 싹쓸이로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누가 돈 벌겠습니까? 그죠? 참 재밌습니다.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일본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항공사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들, 부사장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나라 저기 여행객들을 보내줄 테니까 여행객들을 한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노선 축소하지 말아달라. 유지해달라. 일본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일본도요. 외교부는 어제 7일날 백색 국가 제외에서 시행령 공포 관보 개진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건 뭐 당장 들을 거냐. 그럼 어느 정도 됐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반도체 소재 세 가지와 화이트 각이 통과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었죠. 다행인 것은 추가적인 제재 품목이 없었다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미 언제든지 그죠? 그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만 있으면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 제재를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해 놓은 겁니다.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협박하는 거죠 지금. 야, 니네들 죽어봐라. 그 세 가지 물질이 이겁니다. 에칭가스, 그죠? 예, C4, 그죠? 요게 뭐예요? 여기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 그죠? 폴리오린 폴리이미드 세 가지가 이제, 그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럼 경기는 바닥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모릅니다. 최악으로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얼마냐면 대한민국 경기 선행지수는 97.9입니다. 아직도 이번에 더 어려워서 97.9로 더 떨어졌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음 7월 달에는 9월 달 되면 7월 달 발표한 것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선행지수가 돌아서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했지만 일본도 결코 우리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일본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1985년에 플라자 합의처럼 환율 인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GDP 대비 경제 규모가 부채가 250%가 넘는다고 그래요. 일경 얼마라고 그럽니다. 일경 얼마. 그러면 그 부채를 갖다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재정 적자 재정 정책을 계속 써왔는데 아베가 자 이젠 적자 재정을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1년에 대한민국이 260억 달러를 흑자를 달성하는 나라를 발로 차버린다. 아 그럼 스텔라 같은 이 에칭가스 만드는 기업들은 생산시설 늘리고 삼성전자 납품하려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어디서 돈 봅니까? 그냥 죽을 맛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도 반대로 데모가 나오는 거죠. 대놓고 말을. 참,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는 참 잘해요. 그죠? 그죠?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사과를 잘하고, 잘 복종을 잘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복종 잘 안 하죠. 사과할 줄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일본 경제가,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삼성전자가 무려 133조를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해서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쇼다. 다시는 대한민국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일본은 반도체 기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1986년 반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치킨게임을 벌리고 일본 경제는 반도체를 앞서가다가 이제 그 틈새 상품을 팔지 못하다가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세 개 회사가 파산하고 예. 어디 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치킨게임 10년 한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도 두 개가 망해서 하이닉스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독일 기업 하나 무너졌죠. 그 다음에 대만 기업 하나 무너졌죠. 이제 남은 게 일본엔 딱 하나 랜드플래시를 만드는 도시바 하나 남았어요. 이 도시바 하나 남은 게 뭔 일을 벌렸죠? 뭔 일을 벌렸어요? 역시 웨스팅하우스하고 원자력발전소 만들다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손실이 너무 커져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 팔라고 아우성 치다가 중국에다 많이 준대도 중국에다 못 팔고 어떻게 해요? 한국, 일본, 미국이 3자 합의로 들어가서 컨소시엄으로 인수를 했죠. 그럼 삼성 하이닉스는 기술을 갖고 올 수 있나요? 아직 못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남아있는 게 반도체가 없습니다. 그럼 일본의 OLED, LG 디스플레이 OLED가 적지 않지만 그 OLED를 받지 않으면 일본 가전 3사가 OLED TV를 못 만든다는 사실을 보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80년대 삼성전자 아하 카세트를 만들 때만 해도 일본 소니를 이기려면 30년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삼성전자가 흑자가 5조를 달성할 때 영업이익이 누구는요? 소니는 1조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를 안 주면 TV를 못 만들 정도가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기초과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극복해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잘 이끌어줄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죠? 수익국대님도 오시고요. 어서 오시고요. 자,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경기의 바닥은 아닌데 이제 인간 지표로 두 가지 아픈 게 나왔죠. 화재가 두 건이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나서 안타깝게도 그 뭐죠? 소방서 직원도 두 사람이 떠났죠. 이런 것들은 시장을 새롭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인간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 그저 시장에서 깡통나서 자살 소동이 난다든지 그럴 때는 거의 바닥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바닥에 온 게 아니냐. 우리 위원들한테는 서서히 매수를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하게 좀 올라오죠.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갔던 동진 세미킨 솔브레인이 지금 떨어졌네요. 대신 와, 참 멋지게 나가는 종목이 또 있네. 하, 정말 부럽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얼마요? 연일 폭등하는 거. 시장이 떨어진다고 안 가나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기절초풍할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를 간 겁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최고의 실적도 개선하면서 꾸준히 간다. 그죠? 이걸 사야 되는데 안 사.
무서워, 무서워, 그러고 안 삽니다. 그죠? 오늘은, 예, 이제 일본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저기한다고 해서 오늘 어제 올라갔던 반도체 소재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던 것이 조정받지만 끝난 거 아니죠. 그죠? 끝난 거 아니죠. 그럼 일본이 다시 수출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할까요? 이미 실험이 들어가서 기계가 작동 완료가 돼버리면 그때는 안 받아요. 일본이 죽을 맛이에요. 제발 받아달라. 공장을 옮길 테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참, 삼성전자처럼 고객을 갖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해봐도 알잖아요. 치명적, 고객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데 어디서 복구가 됩니까? 한번 신뢰를 쌓는 데 20년이 걸리지만, 신뢰를 잃어버리는 단 5분도 안 걸립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죠. 그죠? 사람의 감정을 갖다 자극해서 나쁘게 만들어버리면, 그죠? 본인은 더 승승장구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요, 그한 번으로 신뢰가 단 5분 만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20년을 갖고 온 신뢰를 단 5분 만에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품과 그 붕괴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은 뭐냐? 장밋빛 전망이 넘쳐오를 때가 바로 미래 수익이 가장 낮은 시점이고, 시장이 얼어붙고 같은 때가 미래 수익이 가장 높은 시점이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대폭락이 와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가 미래 시점에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투자해야 됩니다. 괜찮나요? 아유, 전문가님, 아직 시장이 뭐, 아, 그래서, 남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요? 예?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다만 신용을 너무 걸지 마라.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시장이 바닥이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떡할래요? 이럴 때 투자하면 여러분은 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수 있겠지요. 그죠? 더 많이 벌수 있겠죠. 오, 오늘 또한번 올라가네. 멋지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주도주는 간다. 시장이 대폭락이 와도 주도주 간다 그러는데, 주도주, 아, 그 주도주 타령 좀 하지 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도주 잡았어요. 그랬더니 못 잡았대. 그러니까 주도주 타령을 하지. 그죠? 맞아요? 아휴, 안타깝죠. 저는요. 안타까워요. 자. 우리는 악재가 해소되면, 그죠? 또뭐 2차 회담을 한다는데, 그죠? 악재가 해소되면 투자 기회가 엄청 좋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요즘에 말하는 게이세 가지죠. 그죠? 투자의 3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왜 이걸 안 지키려고 그러냐? 그죠? 투자의 3원칙만큼은 지키면, 프로테님도 어서 오시고. 뭐는 뭐가 걱정이에요? 비중의 원칙 지켰고, 분산의 원칙 지켰고, 자금 원리 지켰고, 현금을 보유했다. 야, 주식이 주가의 최고의 호재는 뭐예요? 싸다잖아요, 싸다. 주가가 싸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호재가 어디 있어요? 주가 변동성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돈못 벌어요. 매일매일 올라가면 여러분 무서워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의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늘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래서 현금 보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우, 진짜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몰입하지 말라. 시장의 예측을 너무 믿지 말라. 그죠? 주가가 너무 싸졌다는 것은 나는 싸게 살수 있는 기본. 그죠? 아, 부르기가 좀 어렵네. 대가리 큰님. 아마 있어봐. 누구, 탤런트 누구하고처럼 머리가 크신가? 그러니까. 그죠?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시장이 폭락하면 어때요? 주가가 싸니까 더 사면 되잖아요. 언제 더 사요? 추세가 전환할 때까지 사지 말다가, 추세가 전환해서 갈라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사야 된다. 그걸 오늘 가르쳐 줄게요. 시장의 예측을 너무 믿지 말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끝을 예측하기 시작하죠. 아, 시장이 폭락해서 대한민국, 그죠?
아, 그랬어요? 에? 혹이 붙은 거예요? 아이, 그, 떼어내야 되는데, 그럼. 혹부리 영감을 보시고, 떼어내세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자, 우리,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공포를 느낄 만한 확실한 자료를 무장한 채 조심하는 것이 최고라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뭐, 전문가가 천편백두로 무너뜨릴 거고, 뭐, 어떻게 될 거고. 아, 여러분, 그런 거왜 믿어? 그죠? 예측해서, 100명 중에 예측해서 1명 가는, 1명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예측하면 분명히 1명은 성공하는 거거든. 그쵸? 원숭이 100명 데려놓고 찍어도 1명은 한 마리는 맞춰요. 그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역발상의 주식투자 캠피셔가 뭐라 그러죠? 노벨 경제학상 실러 교수 보고, 이 시장을 예측해서 세번 중에 한번 맞췄다고 또 맞히냐? 예측하지 마라,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나는 당신처럼 노벨상을 탄 적도 없고, 그렇지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거 2013년에 또, 루비니 교수가 뭐라 그래요? 시장은 이제 끝나서 절대로 미국의 주식시장에, 나스닥 지수, 뭐? 뭐죠? 다우지수는 14,000포인트가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다시 캠피쇼가 나와서 헛소리 하지 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또 가게 돼 있는 거야. 끝나는 법이 없어. 어디까지 갈 거야? 몰라. 그러면 싸다 싶을 땐 주식은 사야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가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14,000포인트 못 간다고요? 아유, 너 헛소리 하지 마라. 제발 좀 정신 차려. 그죠? 다우지수가 지금 얼마예요? 14,000포인트 2013년에 얘기 떨어지고, 리먼 사태 이후 절대 14,000포인트 이거 못 넘는다고, 이거 뭐 전고점 못 넘어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루비니는, 그죠?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맨날 예측해서 틀리면서도. 그거 어떻게 됐어요? 27,000포인트가 넘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캠피쉬의 말을 믿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제가 가끔 얘기한 게 있었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쌀안가마가 2,000원 했습니다. 지금 쌀안가마가 얼마입니까? 32만 원 갑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몇배뛴 겁니까? 그죠? 엄청난 일입니다. 160배가 뗐나요? 참, 이것이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거,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맨 패닉이 오면 그냥 극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은 현금을 손에 꽉쥔채 꼼짝 않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죠. 늘 그렇듯이 현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회복할 때큰 기회를 놓치게 되더라. 왜 그러는 거예요? 위기라는 말은 위기가 기회거든요. 참 중국말은 뜻글자라서 굉장히 재밌죠. 그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온다는 말은 뭐예요? 위기. 그잖아요. 위기. 에? 그잖아요. 위기. 에? 위기가 오면 위험할 위자 기회 기자 위기가 오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위기가 왔으니까 기회잖아요, 거꾸로 보면. 자,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폭락했으면 뒤집어 보면 걔가 꼭대기예요.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바닥으로 가잖아요. 바닥에서 뒤집어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왔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 시장이 바닥이 왔으니까 이젠 갈 길뿐이 올라갈 길만 더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바닥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거기서 포기하고 자살해. 그러나 그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죠. 이해가요? 그러면 시장이 바닥이 왔을 때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슬슬 좋은 방향으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본시장의 속성이라고는 불가피한 시장 붕괴가 왔을 때 투자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패닉에 빠져서 다 팔아 치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 패닉이 왔으니까 다 팔아 제껴야 된다?
절대로 안 돼. 수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패닉이 왔으니까 다 주식을 팔아야 된다. 뭐 손절해야 된다. 그죠? 손절해야 된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 냉정해야 돼요. 그러면 확실한 재산 배분의 원칙, 비중의 원칙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가지껏 시작 오케이 떨어졌어. 내가 현금 보유하고 있걸랑 하 요거 얼마나 좋은 기회야. 대폭락이 왔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을 더 살 수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방법은 주가가 극적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추세 전환으로 갈 때 주식 보유 비중을 과감히 늘려 주식을 더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역발상 투자자잖아요. 그럼 언제 사야 됩니까? 아, 떨어져서 장대음봉만 나오면 살라고 된대요. 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목요일 날 피터 린치의 차트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자, 이런 걸 보면 누구죠? 제가 효성을 얘기하면서 뭐라 했어요? 폭락하냐? 알았어, 폭락하냐? 칼이 떨어졌어. 그죠? 칼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박혀서 부르르 떨고 고정될 때 매수해라. 부르르 떨다가 고정될 때. 어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이걸 피터 린치가 했다고요? 예. 네. 얼마나 멋진 말이냐. 칼이 떨어져. 어우, 나는 그냥 보기만 안 줘서 오시고. 장대연봉 살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장대, 우량주 장대연봉 사라고? 뭐. 그것도 뭐 펀드 매니저가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치 투자는 장대연봉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칼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박혀서 부르르 떨다가 고정됐을 때부터 매수하라 그러잖아요. 이야, 정말 멋지잖아요. 피터 린치가 차트 기법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 다 얘기해 주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장대음봉 나오면 아우 우량주니까 장대음봉 사랑하라고 웃기는 얘기하지 마. 음봉 나오면 더 떨어져 버려. 그래 우리 이런데 절대 사지 마요. 큰일 납니다. 자 거기에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두둑한 배짱도 가져야 되고 시장이 바닥치기 전에 당신이 갖고 있는 현금이 먼저 바닥날 위험이 있으니까 언제나 보유했다가 칼이 꽂아서 부르르 떨다가 멈출 때부터 매수해라. 아, 그 말 이해 갔습니다. 3번. 아직 어렵습니다. 4번. 눌러보시죠. 멋진 말이죠. 어떤 분이, 아유, 감탄했습니다. 어떤 분인데, 그런 말을 하셨어요. 피터 린치가. 자, 말기에 마비진 상태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시장이 폭락해서 말기적인 상태가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재 투자를 위한 전투 계획을 확실히 짜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거. 시장은 터널 끝이 빛이 보일 때 돌아서지 않아요. 동뜨기 전이 가장 어둡지요. 시장은 주위가 여전히 깜깜하지만 그 전날보다 알아볼 듯 말 듯 조금씩 밝아질 때 돌아선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죠? 그러면 동이 안 트나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거래가 이뤄지면서 반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연기금하고 기관이 그냥 3조를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어우, 저 인간들은 저거 무슨 일이야. 그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미 다른 매수자들과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다시 늦는 거예요. 게다가 바닥에서 회복될 때는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지 투자자들은 약세장에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에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이깁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바닥에서 샀을 때는 기관 외국인이 감히 공매도도 못해요. 그죠? 두려우니까. 여러분이 이제 더 간다고 한참 올라간 거요. 쫓아가서 사니까 그때 가서 아주 아프게 만들어버리죠. 정말 아프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자, 시장 예측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시장 예측에 대해서 시장 전망이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예측? 뭐 쌍바닥을 잡았으니까 뭐 올라갈 것이요. 뭐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요즘에 어떤 분은 그래서 어이 뭐 이제는 얘기를 안 하대. 에. 제가 양음양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거 맞습니까? 그러면 자 쌍바닥 잡았다고 다시 올라갑니까? 자 그럼 차트가 쌍바닥 잡았으니까 이거 올라가야 되네요.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 쌍바닥 잡고 짝퉁기 받았으니까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요? 예? 쌍바닥 잡았으니까 올라갑니까? 뭐 쌍바닥 뭐 짝꿍댕이 쌍바닥 나왔으니까 이제 바닥을 잡았으니까 또 가야 된다? 그거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냐가 이 시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예. 좋은 주식을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안 사는 것이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절의 기대라는 거죠. 좋은 종목이 떨어진 것은 다시 올라가지만 부실 종목은 떨어지다가 땅덩어리 떨어지고 낭떠러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감자까지 하고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가 기업 분석도 안 하고 막 추천합니다. 내일 당장 급등 갈 것 같다고 차트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깡통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갖고 옵니다. 제 방에도. 보면 안타깝기만 그지없지요. 좋은 종목을 사줬으면 저는 말을 안 합니다. 부실 종목사 개 부실 잡주를 사주고서 돈만 벌어주면 된다고 우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나서 70% 빠지고 90% 빠지면 그때선 어떻게 할 거예요? 감자 돼가지고 깡통 내버리고요. 거다가 또 질러? 뭐 지 팔아서 사? 아주. 그거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 아까 효성이 부르르 떨어서 딱 박혔잖아요, 거기요. 이평선이 수렴해서. 그잖아요. 자, 주가를 얼마까지 간다는 예측은 부질없는 것이다. 마인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뭐다? 빅데이터 시대다. 30년 간 것이다. 국회 빅데이터 법제장과 정부 합작으로 서버 구축하고. 어떻게 됐어, 이어? 자, 도전 비전이 어떻게 됐나 보시죠. 시장이 뭐 떨어지는데 나 아는 바 없어. 시장? 아, 시장 그런 거 나 아는 바 없다니까. 아직도 가. 2015년에 어서 추천했는데 아직도 가. 어떡할 건데요? 기업의 가치가 11.76이야. 자산 가치 대비. 와, 신고가 오늘 또 나오겠네.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우리 유리원이 그래. 뭘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갖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자, 추세 전환하면 더 삽니다. 그랬더니, 추가 매수 했어요? 예, 추가 매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60일만 깨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아, 똑같죠. 신고가야, 이제. 전고점 다가 넘어갔어. 오, 야, 대박. 시장이 폭락하는데 종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네. 그죠? 부기 뭐야? 또 뭐죠? 뭔 종목이야? 이거. 허유 또 나가네. 주도주 간다. 그냥 함부로 팔지 말아요. 언제까지 팔지 마요.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지. 안 팔겠습니다. 전문가님 팔려서까지 소리 나올 때까지 절대 안 팔게요. 갑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자, 주도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주도주라고 하면 믿지를 않아. 아휴, 오늘 또 뻥 나갔네, 또. 뭔지 모르지만 계속 나가. 팔지 마라. 주도주인데 파는 사람 있으면 템플턴 식구 아니다. 도전, KMW. 시장 주도주라고. 아, 뭐, 걷가요, 오늘. 오늘 얘네들 5G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제가 무료 방송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자, KMW. 아휴. 너 어떻게 된 거냐? 어휴, 또 나가네. 미쳤어. 도대체 이게 수익이 얼마인데 또 나가. 우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에? 야, 어제 동진쌤이건 9%, 10%, 12% 올려주고 8% 빠져버리네. 그럼 끝났을까요? 안 끝나죠.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걔네들 오늘 다 떨어뜨리네. 그죠? 어제는 신나게 올라가고. 기관위금이 또 그냥 놔둘까? 또 사겠지. 왜요? 4, 4분기 가면 실적이 좋아질 뻔한데, 걔네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깎아주면 또 사야지. 자, 그 다음에 가죠. 대림 BNCO. 아니, 10배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걸 주도주로다가 뭐예요? 한샘, LG아우시스, IS동서, 한솔홈데코 주도주로 갈때 같은 업황이 갔는데 10배가 상승한 걸 여기서 또 사라고 그래가지고 앞그림 보고 샀다가 그냥 제 방에 2017년 오는데 전문가님 나55% 소진 났어요. 그거 왜 샀어요? 그랬더니 아이 추천받았습니다. 추천. 이게 무슨 지금 10배 나간 종목을 왜 뒤에 가서 삽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될지 뭐 그죠? 아, 그랬어요? 일본을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했다. 그래서 오늘 떨어졌군요. 자,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 그렇게 쉽게 안 끝나요. 자, 또 수출을 허가했다고. 일본이 똥줄이 타긴 탔네. 그죠? 어제도 뭐 그죠?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제도 우리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열받아갖고 일본을 건드려서. 아직도 너는 80년대 사고방식 갖고 있냐? 한국 경제를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 제가 그랬더니, 네 생각은 다르냐? 다르지. 그죠?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소니를 못 이긴다고 30년을 뒤떨어졌나 그러는데, 대한민국 그렇게 시시껄렁한 거 아니야. 그죠? 나는 기업을 공부라니까 기업에 대해서 좀 알지만, 본인은 다른 쪽이니까 모를지 몰라도,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지 마. 옛날의 한국과 일본의 한국은 지금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단기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봐라. 아, 소니가 어떻게 삼성전자 30년을 앞둔 기업이 이제 소니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흑자를 놔도 삼성전자나 LG에서 디스플레이를 가져가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돼버리고 여기는 앞으로 펑펑 나가고 있는데 뭘 어떻게 이긴다고? 걔네들 막는다고? 그죠? 이래 것이 경제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경제가. 우리 경제가 일본을 따라가긴 힘들지만 아직도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봅니다. 대림 BNCO. 이건 뭐죠? 휴마시스.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상 나가면요. 쫓아가서 또 여기서 그냥 추천을 해요. 이거 그냥 거래량 터 장대 음봉 매도 시점을 알려. 거래량 터지고 장대 음봉 나왔으면 잘라야 되는데 아 뒷국면에 사서 뭘 먹겠다고 사요. 그러니까 더 떨어져 버려갖고 그냥 대박 줄 거라고 또 추천 나가가지고 아휴 그래갖고 그냥 또 들고 와요.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되지 또. 그죠? 재무 분석은 보지도 않고요. 돈 버는 기업은 보지도 않아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을 사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돈 벌지 않으면 아무리 테마가 좋고 뭐가 좋아도 안 삽니다. 미국에서 30년 동안 주식을 한 사람인데 와가지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 돈 벌지 않으면 저는 동업하지 않습니다. 템플턴 역시 돈 벌지 않으면 이거 급등 나가도 안 합니다. 그죠? 돈 벌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죠? 돈을 벌면 우린 투자해야죠. 그죠? 그게 투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나 투자란 도대체 뭐냐? 투자란 신라젠 저점 대비 10배가 나갔는데 아 저점 대비 10배가 나가서 마지막 상한가 나왔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이걸 또 사라고 여기다 대고 들였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15만 원, 30만 원 간다고요?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상승해도 더 간다는 말에다 그냥 여기서 있는 대로 질러버리고 나서 그냥 갑자기 상한가 나오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이것도 추천받아갖고 그냥 신호로 보라. 신호. 팔자라는 신호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왜 꼭대기 가서 상한가가 나오냐고요. 이건 위험한 거거든요. 차트 기법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아니, 가려면 천천히 계속 가야지. 왜 꼭대기 가서 상이 나와? 상 나오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럴 때는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보겠다고요?
팔고 도망가라. 끝났다. 그러니까, 아이, 끝나요? 아유, 이거 뭐, 백사백이 어떻게 돼서, 뭐, 기술이 어떻게 돼가지고, 암, 미국 FDA 승인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면 뭐, 얼마 간다고? 뭐, 30만 원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박살 나버렸잖아요. 아휴. 주식은요, 차트상 가다가 갑자기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상한가가 나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차트 기법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템플턴은 가치 투자니까 차트 기법 안 하냐? 저는 윌리엄 오닐 스타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차트와 재무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차트를 보고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잡아가면서 그 다음에 추세가 상승하는 한 못 팔게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실 종목은 차트가 아무리 가도 추천을 안 나가요. 왜요? 10번 중에 9번을 잘하다가 10번에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깡통입니다. 그거 이해가시죠? 오늘 단타 치고 열심히 가다가 욕심 생겨갖고 한 입에 딱 먹어버리겠다고 욕심 딱 부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잘못 들어갔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부실 종목은. 그죠? 그 인간도 주식 다 팔았잖아요. 그래갖고 2천억 챙겼잖아요. 그죠? 2천억 챙겼어요. 이거 전문의사도 주식 팔았어요. 그죠? 전문의사도 주식 16만 주 팔아 드시고, 그죠? 사장도 팔아서 지분이 얼마 남았어요? 지분.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지분을 꼭 봐야 됩니다. 에휴, 권호준님 참 좋은 종목 들고 꽁꽁 울어. 그죠? 지분이 얼마 남았는지 보세요. 이게 사장이 좋은 주식이라면,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 지분을 이것만 갖고 있을까요? 불과 5%만 들고 있을까요? 그럼 나쁜 주식이잖아요. 에? 지분을 5%만 갖고 있는 주식이어서 주식 수가 얼만데? 이게 좋은 주식이라면 주식 수가 얼만데? 에? 주식 수가 7,100만 주에 겨우 5% 갖고 있냐? 아니, 최소한 15%는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지가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 사장이라면 다 팔고 도망갔잖아요. 나쁜 인간. 그죠? 그러니까 팔아먹고 도망간 거지. 그리고 다시 주식 사준다고요? 자, 항상 여러분은 그래서 모든 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 많이 갖고 있는지. 아니, 주식도 그냥 사장이 거의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그냥 여러분은 그냥 몰빵을 하고 있어요. 사장은 또 기업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지분 하나도 없이 법인 설립해 놓고 그쪽으로 주식 다 넘겨 놓고 여차서 튈 준비 다 해 놓고요. 여차하면 튈 준비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때요? 나는 재산에 압류가 안 되지. 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없으니까. 법인이니까. 법인 망해봤자 그냥 처리해버리면 끝나. 나는 하나도 책임질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주식들을 항상 여러분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자, 또 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내려갈 데 없는 주식, 올라갈 데도 없어. 그죠? 내려갈 데 없는 주식, 올라갈 데도 없다. 아, 오늘 뭐 경인양행, 동진쌤, 솔브레인 다 떨어졌네. 그것 때문에.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승 즉시 매수하자는 이런 신호를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봤겠죠? 누군가 말하면서 시장이 나쁘니까 다 팔고 현금화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현금화했을 때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살 수 있어서 돈을 버나요? 네, 정은사랑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죠?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되는 게 현실이다. 하락 변동성이 없이는 상승 변동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은 변동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삐딱한 소리만 들리면 뭐 금융이론이 어떻고 뭐가 어때서 얼마가 떨어지고 뭐 숫자로 계산해서 아니 뭐 주식을 여기다가 뭐 퍼센트지를 계산해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떨어지고 여기서 폭락해서 몇 포인트가 빠질 거고 아 그게 맞을 것 같으면 차라리 수학 공식을 쓰지 그죠? 왜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그냥 현혹돼가지고 전부 빠져버리는지 몰라. 좋은 주식을 사면 누구 말 맞다나? 좋은 주식을 밥 먹듯이 사서 묻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줘요. 에이 거짓말만 하시네. 대본에 여러분 그리죠? 거짓말만 하시네. 그죠? 잠시 후에 제가 진짠지 아닌지 다 보여드릴게요. 정말이요? 에?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는 높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만 한다. 변동성은 싫어요. 주가 조정도 싫어요. 그냥 돈만 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이 어려운 장을 고통을 이겼을 때 여러분은 더 큰 수익으로 여러분한테 시간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가요? 시간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대해보자, 기다려보자 생각이 튀어나오는 시점은 여러분이 가장 가파르게 내려서 고통을 안기는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뭐야? 바닥 근처니까. 아, 그땐 주식을 사야 되죠. 그러면 잘 분산된 주식 포트가 앞으로도 장기간 주식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또 창피한 것은 주식 주변의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주식을 손에 꽉 쥐고 절대로 나는 못 팔아. 그리고 더 사들이는 거. 더 사들이는 것이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피터 린치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본전 찾아야 돼. 더 사는 것이 가장 나쁘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칼이 꽂혀서 부르르 떨다가 부르르 떨다가 갈라 그럴 때 산다. 고정이 될 때 이제 그만 떨어. 그죠? 그만 시장 좀 흔들어라. 우르르 떨어진 다음에 우르르 뭐야? 딱 멈췄어. 이제 갈라 그러구나. 그럼 이때 사라는 거예요. 이럴 때 현금이야말로 불어오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포트를 지탱해주는 훌륭한 닻이다. 여러분의 포트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제 살 수 있는 현금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훌륭한 닻이라는 거예요. 우와! 그 돈을 갖다가 여러분이 샀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감정에 실린 투자는 실패한다.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점검한다든지 시장이 추락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현금을 확보하는 거. 왜? 현금은 우량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갈 때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는 뭔 일을 벌일까요? 자신의 포트가 타격을 입힐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라. 어떻게? 가격이 싸졌잖아. 그러면 나중에 미래 수익률은 더 커질 거잖아. 더 커질 거니까 나는 더 사야 되잖아. 얼마나 좋은 거야. 가격이 싸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호재 중에 최고의 호재다. 무슨 놈의 호재가 그렇게 많은지 그 호재 다 필요 없다. 주식이 싸. 싸다는 건 호재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슬슬 주워 담아야 되겠군. 그죠? 슬슬 주워 담아야 되겠군. 그러니까 뭐 주가가 뭐 솔브레인이 이때 우리가 산 거예요. 이때. 뭐하냐. 내려갈 데 없는 주식 올라갈 때도 매수하지 못한다. 2017년 11월 1일 삼성전자가 100억의 유상증자 참여로 우리 유료원들한테 적극 매수 가담하라 그랬습니다. 들고 가자. 좋은 일 벌어진다. 왜 삼성전자가 솔브레에다 100억이나 유상증자를 참여할까? 기업이 자기 자회사도 아닌데 그렇게 우린 산 거예요. 계속. 일본의 규제로다가 이제 갑자기 또 상승하니까 추매인데 오늘 떨어졌다고 끝났나요? 그죠? 삼성전은 라인을 갖다가 지금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어떤 또 저할지 모르지만
비중을 점점 줄일 수밖에 없죠. 얘네들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꾸준히 들고 가라. 또 뭡니까? 롱투코리아도 매수를 매수해보세요. 아까 누가 물어보시던데 칼이 부르 떨어진 자리가 어딥니까? 오, 좋은 자리인데 올라갔어, 눌렀어, 매수, 돌파해서 또 눌렀어, 또 나간다. 참 재밌어요. 주식을 보면 재밌는데. 그죠? 주식을 보면 프로텍. 자, 폭락했습니다. 내려갈 데 없는 주식 이었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또 떨어진다고 그냥 자꾸만 더 사. 그럼 여기서 죽어요. 더 여기서 사라. 아, 이게 떨어지고 나서 추세 전환하잖아요. 그럼 더 사.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더 수익이 더 났겠죠. 누가요? 한국은행 직원이 그렇게 했대잖아요. 어떻게요? 월급 받고 보너스 받는 건 다 주식 투자했다고.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30%를 판대요. 30%. 나머지는 들고 있어. 또 떨어져. 충분히 떨어져서 이제 갈라고는 또 샀어. 30% 갖고 있던 돈으로 또 샀어. 주식수가 또 늘었어. 또 올라가면 또 들고 간대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 악재가 나와서 뭐 푹 떨어지면 또 사. 이렇게 해서 주식을 30년을 했는데 1000% 수익을 냈대요. 자산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0억이래요. 주식은 몇 개 갖고 있습니다. 4개뿐이 안 했습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원들한테 저는 50% 팔라고 합니다. 50% 팔아요.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올라왔으면 50% 팔아잖아요. 그럼 내 돈이에요? 이거 본전 다 챙겼잖아요. 그럼 돈 갖고 있으면요. 푹 떨어지면 또 사지 뭐. 좋은 종목은 또 사는 거지. 왜 버려요 주식을? 그랬더니 50% 나온 거 또 샀으니까 또 올라갔으니 또 돈을 또 버는 거지 뭐. 아 실제로 그랬어요. 포스코에서도 제가 그죠? 예. 네. 포스코에서도 아 2억을 몰빵했어요. 2억을. 아, 세상에 그래서 제가 50% 자르라고 그랬어요. 여기 33만 원 갈 때 여기서 샀어요. 지금 아직 업황이 돌아오지 않았다.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 그러면 힘들 거다. 그래서 2억을 몰빵해서 제가 1억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1000만 원 손실 봤죠. 9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9000만 원 들고 있었다 봐요.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추세 전환하고. 그러면 여기 남은 거 얼마야? 9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더 떨어져서 9000만 원이 완전히 얼마일까요? 4000만 원도 안 다 넘었겠지. 근데 9000만 원 들고 여기서 더 샀으면 어떻게 돼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갔는데 돈을 벌었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한 푼도 벌고 2억 그냥 들고 1년, 2년, 3년 동안 들고서 본전 간신히 찾은 거잖아요. 알렉스님도 어서 오시고. 근데 2년만, 3년 만에 본전 간신히 찾은 거예요. 2억을 몰빵했으니까. 아니 1억만 반토막을 딱 잘랐어도 그죠? 1000만 원 손해보고 9000만 원 그냥 들고서 손실 봤어도 여기서부터 사고 나갔으면 어땠어요? 이 사람 돈 벌었잖아요 또.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사느라 바빠. 빨리 본전 찾는다고 물타기. 물타기 13번 한 사람을 봤어요. 주도주가 가나서 주도 끝나는데 13번을 물타기 했어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삼성중공업이에요. 제발 떨어진다고 아, 떨어지면 또 갖다 붙어. 떨어지면 또 갖다 돈 갖다 붙어.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돈 갖다 또 사고 돈 갖다 또 사고 돈 갖다 13번을 샀대. 돈 버냐고. 돈 못 벌었지. 추세전에서 올라갈 때 사야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 왜 사요. 그죠? 아, 또 왜 사냐 그러면 또 아이 속 터지는 얘기 또 하시네. 그럼 또 그럴 것 같아. 그죠?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죠?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카카오 잘 간다. 그죠?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 30만 원 갈 거라고. 그죠? 매수 몰빵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우리 이런도. 아유 전문가님 30만 원 갈 줄 알고 내가 14만 5천 원에 몰빵했거든요. 또 사. 이제 충분히 떨어서. 추천 여기서 나가니까 전문가님 사야 돼요. 여기서 들어오셨으니까 사. 아, 비중이 많아요. 괜찮아요. 또 사요. 또 사요. 또 올라가 또 사요. 아, 또 사? 예, 또 올라가 또 사. 아 이제 수익 났습니다. 수익 났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더 살까요? 엔진 기다려.
수익을 깔 때까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나요? 카카오가 실적도 좋다는데 더 가야지 뭐. 카카오 갔냐? 어우 또 카카오. 나 본전 또 본전입니다. 전무관님, 그동안에 돈 잃었는데 추가 사고 추가 사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본전 다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없습니다. 14만 5천 원 여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했던 게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왜 떨어지는데 왜 사요? 갈 때 사는 거지. 뭘 바닥이라고요? 바닥을 어떻게 알아? 그죠? 바닥을 보는 법이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 할 수 있다. 잠시 또 노래 한 곡 듣고요. 아까 뭘 물어보시는 거야? 아이고, 좋은 종목 들고 절절 떨어. 두려워서, 아이고. 자. 좋은 종목 들고 뭘 두려워서 떨어. 오늘 떨어졌다고? 실적도 좋던데? 또 가겠지. 그죠? 실적도 좋던데 또 가겠지. 뭔 걱정이야, 좋은 종목을. 그죠? 아, 이까지 게 얼마 올라갔어. 별것도 아닌데. 그죠? 또 가겠지.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그죠? 가기 전에, 저는, 이게 저만 나름대로의 그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이제 만들어서, 투자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원칙을 가져갑니다. 제가 이 VIP 투자 매뉴얼 신규 회원에 대한 이 뭐죠?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3원칙에 근거해서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포트폴리오 전략, 피라미딩 전략, 추천 종목수, 직장 시스템 매매 설정, 업종 사이클 이해,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씩 비중의 매수 방법, 매도 방법, 그 다음에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원칙,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전략, 그 다음 피라미딩 전략, 그 다음에 추천 종목수, 직장 시스템 매매 설정,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유리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이 뭔지 그것을 알려주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듣고